인간들이란 아이고! 센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생각엔 인간이 공을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렇구만. 자, 아, 잠깐. 둘, 둘. 이 공을 받아줘. 자. 그래, 이제 해봐. 인간들이란. 이렇게. 이 발자국을 혹시 따라서 가면 되나?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됐다. 믿을 수가 없군이 미끄러지 같은 녀석! 이걸 쉽게 풀어버리니 너무 쉽게 풀었어! 하지만 다음 퍼즐은 쉽지 않을 거야. 내형 센즈가 설계했지. 확실히 어지러울 거야. 다 알아. 나도 어지럽거든. 귀엽네. 이봐, 고마워. 내 동생이 즐거워하는 것 같네. 그나저나 걔가 입고 있던 웃기는 옷 봤어? 며칠 전에 있던 코스튬 파티를 위해 만들었던 거야. 그 이후로는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지가 않아. 계속 그걸 전투육체라고 부르면서. 참나, 내 동생 정말 죽여주지 않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고맙습니다. 얘 뭐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차가운 걸 먹기엔 최고의 날씨인데. 손님이다. 안녕,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운 크림이야. 지금은 겨우 15골드야. 하나 살까요? 나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 무진장 좋은 하루 되라고? 나이스크림을 얻었다. 하나 더 살까? 나이스크림. HP 15 회복. 오! 포장지에는 농담 대신 멋진 말이 적혀있다. 좋아. 막대기는 뭐지? 막대기 무기. 겉보기와 달리 위협적이지 않다. 공격이 빵이네요. 좀 더 삽시다. 이게 은근히 회복력이 중요한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한 몇 개 더 살까요? 이 정도 살까? 69골드는 남겨놓읍시다. 69골드를 남기고. 이건 뭐지? 왠지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가져갑시다. 네. 이거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 은근히 밑으로 잘 안 내려가지네. 저쪽에도 있구나. 간식장에서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눈 뒤임 어때? 겨우 5골드야. 사볼까? 내가 5골드라고 했던가? 아니, 내 말은 50골드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골치 아픈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을 못 먹어서. 싫어. 내 말이 맞아. 그것도 너무 싼 것 같아. 싼 것 같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저 구멍이 있다. 구멍 있다.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꼬리 냈다. 파랑, 통통 튀고 빙빙 드는 당신의 성격이 난관을 극복했다. 당신은 2골드를 받았다. 2골드 받았다. 이 깃발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설마. 눈뭉치. 사실은 눈 신면체이다. 눈뭉치가 아니라 눈 신면체래요. 인간! 준비 됐나? 센지, 퍼즐은 어딨어? 저기, 땅 위에. 믿어봐, 절대 이건 통과 못해. 센지 형, 인간이 도망치고 있어! 퍼즐 너무 어렵게 만들었잖아! 야, 거기 당장 돌아와! 센지 형, 아유, 진짜! 몬스터 키즈 단어 찾기. 이봐, 친구들, 퍼즐 좀 푸는 거 도와줄래?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센지 아무 소용 없잖아! 어이쿠, 아무래도 오늘은 십자 말풀이를 대신 가져올 거 그랬나? 뭐라고? 십자 말풀이? 형이 그런 소리를 할 줄이야! 이 몸의 생각으로는 어린이용 단어 퍼즐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 뭐? 이봐, 정말로? 그 누워서 떡 먹기인 단어 퍼즐이? 그건 꼬마 뼈다귀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도 안 돼! 인간! 네가 결론을 내봐!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단어 퍼즐과 시점 알풀이. 어? 이거 뭘 해야 되냐? 시점 알풀이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단어 해줄까? 네. 하하! 하! 그렇지? 인간들은 분명 굉장히 똑똑할 거야. 어린이용 단어 퍼즐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말이야. 내 동생을 달래주려고 어린이용 단어 퍼즐이라 말해줘서 고마워. 어제 걘 별자리를 풀려고 하는데 애를 먹고 있지. 세이브다. 쥐가 언젠가 스파게티를 데울 방법을 찾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형이 너무 착하죠? 파피루스가 남긴 쪽지. 인간! 이 스파게티를 즐겨주기 바란다. 넌 잘 모르겠지만 이 스파게티는 널 깨워내기 위한 함정이야. 먹느라 너무 바빠서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알아채지 못하겠지. 위대한 파피루스님에게 또 모든 버튼이 스파게티다. 스파게티다. 냉동 스파게티 한 그릇. 너무 차가워서 테이블에 붙어버렸다. 아, 먹을 수는 없군요. 김치 같았는데. 주의, 개 결혼식. 아, 개가 결혼식을 한다고요? 어? 그치, 여기 쥐구멍이 있네? 아, 쥐소리 난다. 세이브 했는데, 아까 전에. 한 번 더 할까요? 됐습니다. 잘 만들었다, 진짜. 굉장히, 오! 레서 도구가 나타났다. 오, 뭔가 좀 강해 보이는데? 레서 도구, 쓰다듬기. 당신은 손만 들었을 뿐인데도 레서 도구는 신이 났다. 야, 레서 도구는 흥분해서 짖고 있다. 아, 너무. 아, 쓰다듬기. 어, 좋아. 살려주기. 승리했다. 어, 좋아. 너무 애가 든 무기에 비해서 얼굴이 착하게 생겨서. 뭐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 지도인가? 지도인 것 같은 느낌이죠? 좋았어, 지도구나. 여기에 뭔가 있다는 뜻이겠지. 여기. 눈 밑에 스위치가 숨겨져 있다. 딸까? 좋습니다. 그렇죠, 열렸죠? 뭐지?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나는 냄새지? 네가 타는 냄새가 네가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드러내라. 이 자식 어딨어? 어딨어? 안 보여. 아유, 뭐야. 여기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만. 확 없애버리고 싶게 만드는 냄새야. 너를 없애버릴 거야. 개들이 당신을 공격했다. 도가미와 도가레사. 살펴보기. 도가레사의 남편. 냄새를 맡는 것만 안다. 인간들 꼬리를 차버리자고! 인간도 꼬리가 있나? 오오오오. 파란 건 먹어도 되는 건가? 오우. 걔들은 도끼를 휘두르며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 냄새 맡게요. 냄새 맡게 하면 안 되나? 오우. 파란 건 먹는 건가? 아닌데? 개들은 서로에게 징그럽게 달달한 말들을 해주고 있다. 아, 파랑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네. 쓰다듬기. 손때 냄새 나는 인간이야! 아이고. 아, 파랑은 가만히 있으면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남편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 냄새만으로도. 우와. 오이씨. 이걸 어떻게 뿌려? 어우. 굴러다니기. 당신 눈높이 흙바닥에서 굴렀다. 당신 이상한 강아지 같은 냄새가 난다. 아, 됐다. 아,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패턴 다 익혔죠? 걔들은 당신의 냄새를 다시 맡고 싶어 한대요. 하지만 그래도 굴러다닐까요? 계속 굴르면 될 것 같아. 쩐다. 이제 냄새 맡게 할까? 냄새 맡게요. 흙바닥에서 구르니 괜찮을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어? 뭐 냄새가 마치 넌 정말 작은 강아지인가? 어 좋았어. 굿. 걔들은 당신의 냄새가 좋다고 생각한다. 냄새가 마치 어 됐다. 걔들은 당신이 길이 큰 강아지라고 생각하는데 어 다행이다. 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쓰다듬기. 당신 도가미를 쓰다듬었다. 우와 다른 개가 쓰다듬어줬어. 이봐 나도 해줘. 오 어 좋아. 얘도 해줄까? 당신은 도가리 새를 쓰다듬었다. 난 어쩌고. 계란 쓰다듬는 계란이 멋져. 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애들. 어 됐다. 오 걔들의 시야가 넓어졌다. 오 오 빡셌다. 오 점점 빡세네요 진짜. 아무도 안 죽이는 게 쉽지가 않네. 40골든. 개가 개 다른 개를 쓰다듬을 수 있나? 신세계가 열렸어. 고마워 괴짜 멍멍이. 어 좋아. 개가 개를 쓰다듬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쟤들은? 모든 X 표시를 빵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스위치를 보세요. 오케이. 뭐 어떻게 내 함정을 피했지? 아니 그것보다도 말이야 내 것도 남겨놨겠지? 파피루스에겐 스파게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어 남겼다고. 정말? 세상에 직접 만든 파스타의 맛을 참아냈다고? 나와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인간. 이 위대한 셰프 파피루스님이 네가 원하는 모든 파스타를 만들어주지. 헤헤헤헤. 우리 형은 최근에 양말 수집을 시작했어. 참딱하기도 하지. 가끔 형이 앞으로 뭐라고 살지 걱정이 돼. 나같이 아주 멋진 사나이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예. 얘가 제일 걱정되죠 사실. 인간!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 그러니 이 퍼즐을 조금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눈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내 얼굴처럼 보이도록 말이야. 근데 아쉽게도 눈이 바닥에서 얼어버렸어. 이제 해답이 달라졌지. 그리고 여느 때처럼 내 게으른 형은 또 어딘가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걱정하지 마라 인간이여. 나 바로 위대한 파피루스가 이 난제를 풀어주도록 하마. 그럼 우리 둘 다 나아갈 수 있겠지. 그동안 마음껏 혼자서 퍼즐을 풀어보도록 해. 나도 답을 알려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모든 X 표시를 빵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스위치를 누르세요. 어, 뭐야? 아, 잘못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아, 다시 해야 되는데. 한복 그리기로 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아, 다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 아, 됐다. 아, 되네. 어, 뭐야? 와우, 너 이거 풀었잖아! 내 도움조차 필요로 하지 않고 해내다니. 엄청난데 감명받았어. 나처럼 퍼즐들을 아주 아끼는 게 틀림없지. 음흠. 그럼 다음 퍼즐 역시 아주 좋아할 게 확실하군. 심지어 너한테 너무 쉬울 수도 있겠어. 아, 너무 쉬웠잖아. 생각보다 쉬워서 놀랬어. 그렇게 빨리 풀어버리다니 잘했어. 내 도움이 필요할지도 않았잖아. 좋았어.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거든. 나랑 똑같네.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 인간이들! 이 퍼즐은 정말 마음에 쏙 들 거야. 위대한 알피스 박사의 작품이거든. 이 타일들 보이나?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지. 각 색깔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빨간 타일은 지나갈 수 없어. 그 위로 걸어갈 수 없다고. 노란 타일은 전기지. 너를 감전시켜버릴 거야. 초록 타일은 알람 타일. 그걸 밟게 되면 괴물과 싸워야 할 거야. 오렌지 타일은 오렌지 향이 나지. 너한텐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만든다고. 파란 타일은 물 타일이야. 원한다면 헤엄쳐가라고. 하지만 만약 내게 오렌지 냄새가 난다면 피라냐가 널 물어버릴걸. 또 노란색 타일 옆에 파란색 타일이 있다면 물도 너를 감전시킬 거야. 보라 타일은 미끄럽지. 앞 타일으로 미끄러질 거야. 그런데 그 미끄러운 비누에선 레몬 향이 나는 거야. 피라냐가 싫어하는 향이지. 보라 타일은 다음엔 파랑 타일은 괜찮아. 마지막으로 분홍색 타일이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 마음껏 밟아도 좋아. 어때? 이해했나? 오케이. 대단해! 그럼 마지막으로 이 퍼즐은 완전 무작위야! 이 스위치를 누르면 퍼즐이 만들어지지! 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나조차도 해답을 모르는 퍼즐이 말이야! 예헤헤! 준비하시고! 허이치야! 허차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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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운이 좋았죠? 랜덤인데? 사실 요전에 그 스파게티 말이야, 내 동생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맛이었어. 녀석이 요리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늘었다고. 계속한다면 아마 내년쯤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작동하지 않는다. 너무 귀엽다 저 해골들. 미안합니다. 저녁을 못 먹어서. 김치 먹고 싶은데 김치가 없어. 세이브 먼저 할까? 개가 눈으로 완벽한 눈강아지를 만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게.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2시 되기 전에,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리셋되는 시간이죠? 개는 멍하게 눈을 보면서 그것이 작품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닥에는 포도란이 아니든 상자가 있다. 개 조심, 개를 쓰다듬어 주세요. 개? 저 개는 예술가라고 생각하나 본데 뭘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어. 자기 뇌가 개 먹이만 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보지? 응? 이건 뭐지? 떨어진다. 오, 뭐야? 뭐야, 샌즈. 빨간 마크로 샌즈라고 적힌 눈덩이다. 눈 파피루스다. 오, 얘네 무덤인가? 됐어. 쉬었다. 쭉 미끄러지네요. 쭉쭉 미끄러지네. 금방 풀었죠? 다행히. 이쪽은? 아래로 먼저 가야 되나? 아래로 먼저 가볼까? 여깄다. 무슨 일이야? 위에도 먼저 가볼까? 어느 곳부터 가야 되나? 아, 이렇게 길이 두 개로 나오면 너무 싫어. 멍. 창의천인 것 같습니다. 참 작은 개집이다. 뭐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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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레이트 도그다. 이게 뭐야 얘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레이트 도그 싸움은 그냥 놀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신나있다. 그레이트 도그는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부르기. 걔는 당신을 향해 튀어온다.
힘으로 당신의 얼굴이 범벅이 됐다. 그레이터 도그는 파란색일 땐 가만히 있으면 안 죽습니다. 놀아주기. 그레이터 도그는 놀기에는 아직 충분히 흥분하지 않았다. 흥분시켜야 되는구나. 어? 쓰다듬기. 그레이터 도그는 쓰다듬어주길 바라며 당신의 무릎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이 몸을 말았다고? 아, 너무 편안해져서 걔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깨어났다. 굉장히 흥분해 있다. 아, 지금 놀아주면 되는구나. 아이고. 놀아주기. 당신은 눈덩이를 뭉쳐서 개가 물어오도록 던졌다. 눈은 땅바닥에 철퍽하고 부서졌다. 그레이터 도그는 근처의 모든 눈을 뭉쳐서 당신에게 가져온다. 개는 이제 아주 지쳤다. 개가 당신에게 머리를 기댄다. 다정한 보살핌을 원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쓰다듬기. 개를 쓰다듬을수록 개가 몸으로 당신을 짓누릅니다. 당신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쓰다듬지 않았다. 더 쓰다듬어줘야 되나 보다. 느려졌어. 느려졌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쓰다듬기 수용량이 40%래요. 미치겠다. 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어야겠는데요? 참 멋있어! 당신은 15HP를 회복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더 쓰다듬어줘야 돼. 필사적으로 쓰다듬었다. 쓰다듬기 수용량이 100%에 달했다. 걔는 뒤집어져서 다리를 허공에 휘젓고 있다. 아우. 됐어. 그레이트 도그는 만족스러워합니다. 쉽지 않나. 쉽지 않아. 막대기는 왜 자꾸 쓰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승리했다. 여기 있었구나. 아, 귀여워. 아, 저 안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구나. 귀엽네. 아, 저 아래쪽은 어떡하지? 아래쪽으로도 가야 되나? 아, 길이 두 개 없어서. 뭐야? 인간! 네가 겪을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전이야! 기대하시라. 충격과 공포의 죽음의 시련! 뭐야? 오! 엄청난 병장기인데? 저 개도 있어.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작동할 거야. 대포가 발사되고 가시가 휘날리고 칼날이 썰어버리지. 모든 것들이 맹렬하게 위아래로 유동칠 것이다.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어. 준비됐나?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니까. 그래?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린다고? 기다린다니. 지금 작동시킬 거야. 저거 딱히 작동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래. 이 도전은 아마도 아마 이걸로 인간을 꺾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이걸 사용할 수 없어. 난 공정한 뼈다귀야. 이건 너무 강력한 무기야. 내 퍼즐은 정정당당하지. 감정도 장인의 솜씨로 설계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 단도직입적이야. 품격이 없어. 치워버릴 거야. 착해. 헤어.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파피루스의 간사한 1승 추가지. 네. 착해. 본인의 1승이래. 내 동생이 이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라면 파란 공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려고 할 거야. 오케이. 아까 그 아래쪽도 한번 내려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볼까요? 뭐야? 지금 방금 여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12시가 되었군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성의 시간 12시.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방 중계방 추천 뭐야 이거. 기프트롯. 기프트롯. 몇몇 10대들이 장난으로 글을 꾸며놨다. 불쌍해. 이것 좀 내게서 떼줄래? 파란색. 오케이. 기프트롯은 장식을 없애려는 헛된 노력을 한다. 장식 떼기. 당신은 난 걸을 때에 이 지팡이를 써 라 쓰여있는 줄무늬 지팡이를 치워줬다. 이제 좀 낫네. 기프트롯은 살짝 덜 짜증내고 있다. 장식대기. 당신은 개랑은 무관한 건포도 상자를 떼어줬다. 이제 좀 낫네. 아, 개구나 제가. 기프트롯은 살짝 덜 짜증내고 있다.
당신은 치킨 너겟으로 가득 찬 스타킹을 떼줬다. 스타킹도 신었었어? 기프트롯의 고민이 해결. 승리했다. 오, 좋아요. 여긴 뭐지? 어? 아니, 일로 가도 되는 건가? 문이다. 뭐냐, 이거? 꺼진다. 스포하지 마세요. 뭐, 딱히 안 되네? 어떤 법칙이 있는 건가? 아, 저 나중에 열린대요. 진엔딩 보고 싶다. 튀김 우동의 좋은 점은 불지 않는다는 거지. 불어도 어차피 우동이니까 똑같이 면발이 굵어요. 스포하지 마세요. 네, 스토리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차피 이 내용 나중에 알게 될 건데 굳이 미리 쓰지 마세요.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런 게임 할 때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같이 그 부분을 생각해보자 라는 뜻이지 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시죠? 와,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얘는 일단 무시하기. 아이스캡에서 무시. 와, 진짜 어렵겠네. 제리 냄새가 난다. 아이스캡부터 일단 무시해서. 좋아, 나도 널 무시해줄게. 와, 너희들 완전 잼맹이네. 아, 뭐야. 아, 이거 깜짝이야. 아, 죽을 뻔했네. 어. 제리는 화장실에 갈 거라고 모두에게 말한다. 허, 제리 나 버리고 간 거야? 친구들? 화장실? 제리는 가루 묻은 음식을 먹고 손가락을 쩝쩝대며 핥는다. 제리, 모두가 제리를 알고 있다. 공격이 2초도 지속된다. 쟤 나 버리고 간 거야? 친구들? 따돌리게 해야 되나? 당신과 다른 괴물들은 제리가 한눈판 사이에 제리를 버렸다. 승리했다. 아, 뭐야. 제리를 버렸어. 회복을 좀 해야겠네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아, 회복약이, 아, 세이브가 근처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 뭐야, 웰컴. 아, 여기가 스노우딘이군요. 스노우딘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세이브가 있었는데 괜히 회복했어. 아, 젠장. 아, 돈 아까워. 호식붕어빵님 고맙습니다. 오, 뭐야. 오, 이런 그래픽도 나오네. 스노우딘에 어서와요. 이방인을 최근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어디서 오셨죠? 여자 맞아요. 가운데 가슴에 털 아닙니다, 이거. 아, 가슴에 털이 있으시네. 수도에서 오셨나요? 여행객까지는 아는데. 직접 오신 거예요? 스노우딘에서 뭐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나요? 그럴 바에는 음식도 있고, 아, 그릴비에는 음식도 있고, 도서관에 자료도 많고, 피곤하면 여관에서 낮잠을 잘 수도 있어요. 바로 옆집에서요. 자매가 운영하죠. 따분하다면 밖에 앉아서 저 괴짜 해물굴들이나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저 둘은 형제인가봐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더니 귀찮게 억지를 부려댔더군요. 그 뒤로는 마을이 훨씬 더 즐거워졌어요. 좋은 친구들이네. 하긴 토끼는 애시당초 다 터이죠. 역사 수업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주 오래전 지금은 폐허인 이 숲에 괴물들이 살았어요. 아, 그 숲에. 짧게 말하자면 우린 모두 폐허를 떠나 동굴 끝으로 가기로 했죠. 가던 와중에 몇몇 털난 친구들은 추운 곳이 좋다며 스노우딘에 정착했죠. 어, 그리고 폐허로 가볼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문도 꽤 오래 잠겨 있었죠. 당신이 유령이라던가 문 밑으로 불을 파고 갈게 아니면 꿈 깨요. 어, 막혀있나 보구나. 삶은 어느 때나 같아요. 약간은 밀실 공포증이 도지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 이 깊숙한 지하에도 자연은 찾아온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있는 한은 우리는 이를 악물고 똑같은 역경에도 매일매일 맞설 수가 있어요. 로드님 오늘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삶이잖아요. 그렇죠? 토끼가 나보다도 더 잘 알아. 튼튼한 장갑.
이거 원래 있었어. 남자다운 두건. 어, 이거 하나 살까? 두 번 먹을 수 있다. 쌍고드름. 쌍고드름이 진짜 효율이 좋네. 아니, 무기는 필요 없는데 방어는 필요한 것 같은데. 볶은 그림이 그려있는 갑옷. 방어력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요? 시나몬빵. 쌍고드름이 진짜 쩌는데? 일단 남자다운 두 번 하나 사고요. 쌍고드름이 두 번을 회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짱이라고 할 수 있죠. 시나몬빵은 맛있겠지만 왠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총 날린 것 같습니다. 네, 효율적인 걸 사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샀나? 아, 이런 건 좀 곤란한데? 잠깐만, 너무 많이 사면 큰일이야. 주인공 여자일걸요? 어, 이러면 한 칸밖에 안 남았잖아. 아, 막대기 팔자. 막대기 쓰잘데기 없는 거 팔아버릴까요? 빛바랜 리본은 뭐지? 아, 방어구. 빛바랜 리본도 팔자. 팔지 말라고요? 아, 상자에다가 넣어버릴까? 상자에다가 넣어버리죠. 창고니까요. 막대기랑 빛바랜 리본 넣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쌍고드름 하나 넣어놓읍시다.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어. 어서오세요. 스노우딘 최고의 여관 눈내린 여관입니다. 하룻밤에 80골드입니다. 아, 미쳤어. 정신 나갔어. 그런 마음대로 언제든 마음 내게 따와주세요. 야, 이거 80골드가 지금 네 집 에이림이야 지금 이게 얼마인데 지금. 엄마가 그러는데 잠을 자면 최대 HP보다 더 높게 회복할 수 있대요. 아, 그래? 아, 그럼 괜찮아. 최대 HP가 근데 뭐예요? 아 그래? 여기 잠깐만. 잠깐만, 최대 HP보다 더, 아, 공짜라고요? 80골드도 없군요. 어우, 불쌍해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위층에 있는 방 중에 하나는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공짜로 자도 돼요. 알았죠? 아, 오케이, 다행이다. 어? 저 코 건 애들 누구냐? 저거. 코 건 애들 보소. 리듬을 타네. 잘 잤나요? 엄마 아주 잘 잔 것 같네요. 왜냐면 놀라운 게 당신 저 위에서 2분밖에 안 있었거든요. 피곤하거든 언제든 들러줘요. 아, 2분 있었구나. 인간, 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스타방을 찾아낼 수 있고, 다른 이의 퍼즐 푸는 실력에 대한 동경, 멋지고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멋지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풍경만, 이 감정들 분명히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